좋은 상품평이 많고 점수가 좋았던 디베아 무선 청소기 뉴 X10 플러스를 구매했습니다.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청소기 부품들이 스티로폼에 잘 쌓여 안전하게 배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튜브, 브러쉬, 먼지통, 충전기, 스위치 손잡이, 멀티 브러쉬, 틈새 흡입 브러쉬, 벽 거치대, 침구 브러쉬 등등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. 조립은 먼저 튜브와 브러쉬 잠금 장치를 맞춰 끼웁니다. 튜브 상단 부분 잠금 장치 부분에 먼지통을 맞춰 끼웁니다. 먼지통과 스위치 손잡이를 맞춰 끼우면 청소기 완성입니다. 일반 모드일 때 흡입력입니다. 손잡이 안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작동이 되고요. 흡입력은 좋은 편입니다. 파워 모드는 먼지통 앞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. 흡입력은 좀 더 강하고 빨라서 청소 속도가 빨라집니다. 일반 소음이 좀 더 작지만 일반, 파워, 모드 소음은 일반 청소기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아까 청소했던 커피 찌꺼기가 먼지통에 쌓인 모습입니다. 디베아 무선 청소기는 벽에 걸 수 있습니다. 벽 거치대를 알맞은 높이를 선정하여 스티커로 붙이셔도 되고 못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스티커와 못 등은 따로 제공이 됩니다. 아무래도 사용 후 편하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 코드를 꼽을 수 있는 곳이 편하겠죠? 그 외에 충전 모습입니다. 틈새 청소, 침구 청소 등을 하고 싶으면 청소기의 잠금 장치를 제거한 뒤에 멀티 브러쉬, 틈새 흡입 브러쉬, 침구 브러쉬 등을 교체하여서 사용하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